와, 아니 그렇게 혐오스러운 걸왜 올리시나요, 진짜. 너무하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하다가 흥미를 끼는 게시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제목이 프락셀 받은 다음날 진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라는 게시물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막 움직여서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자, 가로치고 약혐이라고 써있긴 한데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한번 볼게요. 와, 제가 초상권 보를 위해서 이제 진물이 난 부분, 듀오덤이랑 진물이 난 부분만 제가 이제 사진을 잘랐는데 와, 이거 뭐 진물이 많이 나오긴 하셨네요, 진짜. 자,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막 너무 징그럽다, 왜 올렸냐, 테러다, 밥 먹다 토할 뻔했다, 더럽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봐라, 게시판에 왜 올렸냐. 저는 맨날 자주 보는 광경이라서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진물이 많이 나면 제가 갈아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크게 더럽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댓글들이 너무 막 충격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놀랐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이 정도면 진물이 조금 많이 나오신 편이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재생 테이프, 듀오덤 같은 거를 좀 붙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말라붙은 상태가 되면은 재생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 초반에 하루 이틀 정도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산소가 닿지 않는 저산소 상태가 되면은 상처 회복을 조금 더 강하게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라는 게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상처 회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상처 자체를 조금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상처를 막 바바바바바 많이 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깎는 모양도 중요하고 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줄 거냐 뭐 이런 다른 요소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프하게 뭐 크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상처 회복을 위해서 재생 테이프를 며칠 동안 붙여주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 2, 3일은 좀 열심히 테이프를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열심히라고 해봤자 그냥 붙여두는 건데 그래도 막 떼고 싶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2주 정도까지 붙여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여드름 흉터 시술을 한 6번 정도 했는데요. 보통 한 2주 정도씩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일주일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병원에서는 일주일만 붙여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금요일날 저녁에 레이저 시술을 받고 월요일날 아침까지 출근하기 전까지만 붙여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테이프를 막 붙이고 진물이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못 만나는 거 밤새 영화 보고 밤새 게임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해주시면 좋아요. 와, 근데 이 사진 이거 진물 좀 보긴 안 좋죠. 만약 진물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가지고 테이프 밖으로 막 번지거나 또는 그래서 테이프가 잘 붙어있을 수 없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진물이 약간만 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댓글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싫어들 하니까 댓글에서도 싫어하시니까 실생활에서도 아, 좀 보기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뭐 성형 수술을 비롯해서 시술도 엄청나게 많이 이것저것 받았거든요. 차라리 뭐 얼굴 전체 바늘자국이랑 멍자국이 조금 있는 뭐 리쥬란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인자 시술이라든지 뭐 이런 시술 들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다닐 때는 막 바늘자국이 바바바박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저 사람은 피부를 위해서 뭔가 좋은 시술을 받았군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눈빛이었는데 이 프락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막 아니면 니들 RF나 MTS 같은 거를 열심히 한 다음에 테이프를 딱 붙이고 진물이 쫙 난 상태에서 어디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화상을 입었나? 아니면 크게 다쳤는데 회복 중이구나 하고 약간 좀 안쓰러운 눈빛을 자꾸 저한테 보내시니까 그게 조금 저는 더 불편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만 붙여도 감사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자, 테이프도 오래 붙일 수 있고 재생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강한 자극을 주고 많이 회복하면 좀 더 적은 횟수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아까는 이제 게시물 제목은 프락셀이었지만 뭐 니들 고주파라든지 빡 지지직 빡 지지직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시가 달린 롤러 같은 고문기구로 막 얼굴을 문지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가 제일 좋냐 이런 거 잘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알고 있어요. 잘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기보다 다 효과가 있어요. 요령 있게 하면 다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 가지만 계속하는 것보다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어떤 분들이 더 재생을 잘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때를 위해서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 채널인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도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 아름닥터 검색해주세요. 안녕.